이른바 우리 같은 자유주의, 네. 시장경제, 자유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뭐 이런 그 서구나 우리나라와 같은 네. 헌법체계를 갖고 있는 나라는 대표제라고 합니다. 이 대표제라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 특정인의 경험적 의사,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진짜 현실적인 뜻을 탐구해서 그 주권자의 뜻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네. 그 주권자가 합리적 판단을 했다면 어떤 판단을 했을 것이냐라는 이 이른바 추상적 우리가 그러니까 경험적 의사가 아니라 추상적 의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민주주의자의 자세로서 판단한다면 어떤 결정을 했을 것인가. 그런 걸 탐구해서 그 나름의 가치 판단과 결정으로 자신이 스스로 행동하고 네. 그게 결국에 선거에서 판단받는 거죠. 다시 유권자에게. 네, 네, 그러니까 네.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대표자라고 예. 대표제라고 부릅니다. 예, 그래서 예. 우리는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반면에 예를 들면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사실상 선거가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그렇죠. 인민의 의사 자체, 현실적 의사 자체를 그대로 대리하는 사람이다. 관념적일 뿐이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굉장히 좋은 얘기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관념적인 얘기일 뿐이에요. 그러면 그 인민의 의사가 누가 결정할 거냐예요. 근데 그렇죠. 그거는 이제 실제로 공무원들이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예. 아. 예 근데 어찌됐든 그런 대리관계, 이런 네. 대리관계에 기초한 신인관계를 구성하는 것이어서 이거는 네. 사실상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 헌법에서는 나올 수 있는 주장인데 아. 그 주장에 기초해서 지금 이 공소장이 작성돼서 이걸로 지금 그 자유대한민국의 시민을 처벌하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국기문란에 해당하는 공소장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 입장. 그래. 네. 흥미로운 사실이네요. 네, 국기문란에 해당하는 뭐 좀 험한 말을 쓰면 빨갱이적 시각에서. 전체주의 아니 혹시?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전체? 지금 공산 전체주의적 시각으로 어떻게 자유로운 대한민국의 민주시민을 형사처벌하겠다. 한마디로 북한형법으로. 남한 민주주의 그 국민을 처벌하겠다 이 논리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공소장은 그러니까 더 이상 심리 자체가 불필요하다라는 입장이에요 저희가 기본적으로.